145번이요.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. 그랬을 때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형님은 어떻게 해? 일단 요걸 보고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어요. 얘는 세우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얘는 얘를 보고 직접 세우는 방법이 있어. 그럼 잘 보면 x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변화를 구하는 거야. 그럼 x가 3만큼 가는 거죠. 그죠? x가 플러스 3만큼 갔을 때 y는 얼만큼 갔어요? 6 어느 방향으로? 마이너스 마이너스 6만큼 갔다. 마이너스 6. 그럼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점과 한 점이 있을 때요, x가 간게 플러스만큼 갔는데 y는 마이너스 갔어. 그러면 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, 이게 기울기거든요. 그래서 x가 증가한 것만큼 분의 y의 증가한 것만큼인데, 이렇게 부호도 다 써주는 거야. 이게 올라갔으면 플러스로 써주는 거고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. 이게 기울기야. 우리가 보통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는 어땠어? 그렇죠. a 다 쓰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2, x 플러스 b, y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점들은 여기나 여기 두 점을 지나니까요. 둘 중에 한 점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. 뭐 마이너스 3, 0을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. 그래서 x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3, 0이랑 0, 마이너스 6을 지낸다.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. 그래서 0은 6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, 그냥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0일 때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. 이게 잘 모르겠으면 요두 점을 가지고 2차 방정 네, 연립 방정식 풀면 돼. 얘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식을 어떻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한번 풀고, 또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대입하면 a 나오겠다.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? 오른쪽 그림 같을 때 2차 방정식, 그러면 이게 a고 얘가 b잖아?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아니 ax 플러스 b는 0을 그대로 써주면요,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얘로 두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모양이 좀 특이해. 그럼 얘는 두근 하나하나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예요.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, 아이고,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요,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뺀것 같아? 알파벳다.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뺀것 같아. 그죠?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.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? 그렇지. 알파 베타는? 마이너스 6. 그렇지. 얘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된다. 그래서 10.